안녕. 우와. 아니, 학교 안에 웬 뱀이. 지아, 용기를 내. 안녕. 아직 당근이 많이 남았네? 지금 처음 돈이. 아. 사랑하고 그래. 그니까도 만져봐. 우와, 되게 용감하다. 앉아보세요. 그니까 만져봐. 아. 꼬집으면 안 돼요. 이 친구 살아있는 거예요. 꼬마 친구도 한번 만져볼까요? 얘는 독이 없는가요? 네, 독이 없어요. 비단구렁이거든요. 비단구렁. 니나 만져봐. 생사에도 한번 듣고 와서 만져보게 해야겠다. 치료가 되지. 기절해, 기절. 힘드시면 치료가 된다니까. 큰 힘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작은 친구부터 해서 점점점 커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쉽게도 목에 걸어볼 종감한 친구 없나요? 자, 견둥이 한번 해봐라. 이게 사진 따위 진짜 잘. 그렇지. 걔는 무서워. 아니야. 이거 똑같아. 봐봐. 이래 하는 거 똑같아.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똑같다니까. 싫어, 싫어. 수희 한번 해봐. 오늘 너의 연기를 보여줘. 그래, 무서워. 뭔지 모르겠네. 엄마, 집에 그 수건 두는 거하고 똑같아. 만진다, 만진다. 엄마. 진아야,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꽂을 수 있어서. 야, 이게 제일 용감하다. 안 해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오늘 이게 찍었어. 나는 우리 친구가 더 어린 친구라 와서 우리 물어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작은 친구부터 그러면 쉽게 쉽게 천천히. 은하 빨리 와. 먹이다. 은하야, 먹이다. 이쪽에 보시면. 먹이라니까? 앞에 먹어, 뱀 먹이. 이쪽으로 와볼 거예요. 빨리 와야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설가 타, 있지, 이거. 은하, 이거 뭐야? 거북이 같다. 뭐야? 거북이? 거북이? 엄마, 엄마. 거북이? 자, 이 친구는 이제 열면 안 돼요, 이 친구. 자, 이 친구는 설가타 입지거북이라 해서 이 친구는 수명이 한 150년 정도 돼요. 우와, 150년이래.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7살밖에 안 됐는데요. 저기 토끼장 가시면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50년 된 거북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무게가 120kg 정도 되고요. 웬만한 아기는 타고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성인 남자가 건장한 성인 남자가 앞에서 그 친구 앞에서 막아도 못 막습니다. 힘이 굉장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 이 정도 이만해요. 50년 된 거북이 이만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작은 뱀부터 제가 시작한다 했죠. 자, 캘킹 스네이크라고 해서 이 친구가 캘리포니아 킹 스네이크를 줄여서 캘킹이에요. 저 밑에 숨어있네. 왜 이 친구가 킹이라는 게 우리 뭐죠? 영어로? 왕. 왕이죠. 이 친구가 왜 뱀의 왕일까요? 다른 뱀을 잡아먹을 수 있어서 그 친구는 킹 스네이크예요. 캘리포니아 킹 스네이크 한번 꺼내볼게요. 어디 갔대? 얘는 독이 없어요? 오. 색깔이 너무 무섭다. 진짜. 이 친구가 색깔이 독사 같죠? 네. 네, 이 친구 독사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색이 화려한 거고요. 가서 만져. 이 킹 스네이크가 특징이 보면 얼굴이 작아요. 만져봐, 만져봐. 얼굴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이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랑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우리 얼굴 보면 동그란 친구는 독이 없어요. 세모난 친구가 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꼬마 친구 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주세요. 양쪽 손. 자. 이야, 근데 용감하다. 보지 말고. 굉장히 활발하죠? 다른 친구 한번 해볼까요? 니나 빨리 와봐. 니나 지금요. 우리 애기 한번 해볼까요? 이야, 제일 용감하다. 우와. 애기 뭘 몰라 지금.
자, 우리 꼬마도 한번 해볼까? 안 해도 돼, 싸움 안 해도 돼. 어머니, 만져보기만 하세요, 그럼. 시야, 무서워. 만져보기만 하세요. 네. 다 이제 뭐, 비닐 같은 거. 엄마가 만져볼게. 자, 니나도 만져볼게. 뱀이 원래 차갑잖아요. 차갑지 않은가? 아, 이 친구들은 뱀은요, 체온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왜 이제 계곡에 여름에 맞냐고 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차가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깨물지는 않은가요? 아, 물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문다고는 보장 못 하죠. 동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사람 손에 이제 계속 이제 길들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물고요. 괴롭히실 그래서, 때. 네, 개, 그래서 자, 꺼내드린 거죠. 위험하면 저도 못 꺼내드립니다. 자, 점점 크기를 늘려가고 갈게요. 뱀도 자꾸 보니까 그래 무섭지도 않다, 그지? 자, 그 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물무늬 비단뱀이라 해서 세계에서 그물무늬 비단뱀이 제일 큰 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아시는 게 긴 뱀이랑 큰 뱀은 틀리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뱀으로 알려져 있는 그물무늬 비단뱀인데요. 이 친구는 무늬가 보면 그물처럼 생겼다 해서 그물무늬 비단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이게 먹이를 잡으면 몸으로 꼬아서, 비꼬아서 이렇게 죽인 다음에 먹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이쁜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 킹 스네이크. 제가 제일 아끼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킹 스네이크라 왜 킹이라고요? 자기가 같은 종족도 잡아먹는다 해서 킹 스네이크예요. 니나 만져봐. 한번 만져볼까? 지금 물에 있다가 나와서 해. 얘가 제일 촉감이 좋아요. 우와. 우와, 우리 친구 한번 걸어볼까? 오. 무섭지? 야, 자, 지혜, 지혜 옆에 와. 지혜, 같이 해보자. 신기한데? 귀엽지? 지혜, 한번 해봐. 자, 봐봐요. 하나도 안 무섭지? 지혜, 표정 봐. 미안, 저 해봐. 봐요? 지혜, 만져봐. 근데 지혜 용감하다, 그지? 아, 근데 걱정인 줄 알았는데. 촉감은 좋네. 촉감은 좋죠. 괜찮아? 네, 괜찮죠. 아, 우리 만져봤어요. 많이 안 좋아하시나 봐요. 한번 이렇게 쓰다. 귀엽죠. 자, 제가 뱀았다. 귀엽다. 귀엽다. 여기 이렇게 쓰다 담아줄까? 아, 예쁘다. 한번 해. 근데 우리도 한 마리 키울까? 빨리 오세요. 절대 그러고. 나 안 가져와. 이제 뱀들은요, 이제 허물을 자주 벗는데요. 크려고 벗는 건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허물을 못 벗으면 죽어요. 허물이구나.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허물을 뱀들은 굉장히 자주 벗거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지? 우리 친구 이제 뱀의 매력에 빠졌네. 선생님도 처음에 못 만졌어요. 쉬도 만지게 줘야 되는데. 자, 쉬 숟가락 만져봐. 이 뱀하고 똑같아. 그지? 쑥쑥쑥. 도 있으니까 너무 만져봐, 알지? 할 수 있어. 아나콘다 한번 볼까요? 아나콘다. 그 아나콘다가 뱀 중에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 친구는 제일 긴 친구. 아, 긴 거, 큰 거. 아, 그래, 그 얘기했구나. 이 친구는. 저기 보이시나요? 아나콘다? 네.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온순한 성격이 아나콘다가 잘못 아시는 건데요. 영화 때문에 사람 잡아먹는 친구로 많이 아시는데요. 그렇지. 이 친구가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거든요. 냄새가 얘는 많이 나네. 저 이 친구도 동물이니까 냄새는 나겠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잡아먹는 친구로 많이 알고 계시나 순하고요. 왜 이 친구들이 자꾸 사람을 잡아먹냐면요. 늪지대에 이렇게 얘네들이 늪에 있어요. 근데 부족님들이 가다가 자꾸 밟으니까 이 친구 욱해서 잡아먹은 거지. 이 친구가 원래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친구는 아니에요. 아시죠, 이 친구? 자,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비단구렁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여요? 자, 이 친구하고 굉장히 포악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 이 크기로 사슴 한 마리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 크기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독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뱀이 먹이를 어떻게 먹냐면요. 자, 이렇게 입이 있죠. 그러면 우선 턱을 뼈를 빼요. 빼서 여기 근육을 벌려서 자기보다 이만한 걸 지금 저기 아까 저 친구도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저 크기로요. 신기하죠? 아까 저기서 작은 뱀 보셨죠? 그 친구도 햄스터는 다 먹거든요. 자, 이 친구는 조금 귀여운 친구 한번 만나볼게요. 크다. 괜찮아. 순하게 보여. 얘 머리가 별로 안 둥그란데. 자, 이 친구는 이제 볼파이손이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위협을 받으면 공처럼 이렇게 만다고 해서 볼파이손이에요. 이 친구 한번 만져볼까요? 만져만 보세요. 촉감 좋지, 이제야. 우와, 지금 용감하다. 와, 대단한데.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볼까? 이야, 대단한데. 괜찮지? 안 무섭지? 안 무섭지. 이 친구 같은 굉장히 순한 친구예요. 근데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거든요. 우리가 만져봐. 만져볼까? 아닙니다. 왜? 괜찮은데. 오, 이봐. 누나도 만져봐. 괜찮잖아.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자, 이 친구는 힘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 한번 남성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한번 들어봐. 무겁죠? 생각보다 무게가 나거든요. 굉장히 귀엽죠, 생각보다. 뱀들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조금 있으면 허물 벗을 거예요. 그냥 걸어볼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뱀 무서워하는 친구들 너무 많네. 원래 뱀 걸어달라고 줄 서 있거든요. 손에 걸어달라고? 이제 찌찌 났지? 이제 찌찌 났지? 졸려. 먹을까? 우리 이제 그쪽 가서 도마뱀 만나볼까요? 이게 옛날 학교야. 우리 어릴 때 1학년 때 이런 교실이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색깔의 변화기로 많이 유명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판다 카멜레온이라고 해서 지금은 카멜레온 특징이 이제 혓바닥이 15cm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먹이도 잘 안 먹고 그러거든요. 눈 같은 경우에도 360도 돌아가요. 360도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리 친구는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여기 갔다가 할 수 있어. 눈 봐. 이렇게 돌아가지. 안 보여? 잘 안 보여? 근데 이 친구가 오늘은 더워서 잠깐 꺼주고 다른 친구도 보자. 자, 이 친구는 고슴도치죠. 되게 귀여워. 친구 같지? 고슴도치. 고슴도치다. 엄마다. 너무 귀엽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꺼내드리지 못하고요. 여기 고슴도치 한번 볼까? 우리 친구. 안녕. 안녕. 자, 레오파드 개코라고 해서 개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중이에요. 잠깐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레오파드 개코라고 해서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요. 그래서 레오파드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 뱀이랑 도마뱀이랑 뭐가 틀릴까? 다리가 있죠. 근데 우리 뱀 중에서도 다리가 있는 친구가 있고요. 도마뱀 중에 다리가 없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여기 귀가 있고 없고요. 귀가 없네요. 귀구멍 보이세요? 귀가 있어요. 귀구멍 보이세요? 옆에 구멍 뚫린 거 보이세요?
네, 그게 귓구멍이에요. 이 친구 이제 다른 친구 큰 애들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도마뱀은 귓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돼. 한번 올려볼까? 손에? 손에 이렇게.